안녕하세요. 인천에서 무업을 하고 있는 천지신입니다.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파서. 나 아기 때 그랬거든. 너 아픈 건 내가 다 갖고 올게. 이 소리가 화근이었는지 가물이라고 그래. 제갓집에 가물이라고 그러고 제갓집에 나쁜 술을 내가 몸으로 타서 아파. 그리고 또 신경도 예민하기도 하지만 많이 아파. 가물을 많이 타기 때문에 많이 아파. 나쁜 술을 다 갖고 오는 편이에요. 나는 몸으로. 우리 무당잎이 가십이야. 보살잎이 가십이야. 말대로 되는 게 많거든. 그래서 악담도 하면 안 돼. 악담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말을 많이 아끼고 조심해라 그래. 난 안 아팠으면 좋겠어. 얘기해줘서 한 거야. 난 바람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고 내 봄을 잃어? 네. 어, 콩이. 콩이? 응. 따님도 있으시다. 걔는 시집 갔잖아요. 그래서 콩이요? 다 컸잖아요. 근데 쟤는 나한테 늘 사랑을 주잖아. 내 봄을 잃어야 쟤가. 진짜요? 너무 이뻐요. 나는 쟤한테서 많이 위로를 받아. 아플 때도 그렇고. 7살. 7살? 아, 이뻐 죽겠어. 너무 이뻐, 나는. 우리 집에 3마리예요. 강아지가. 막내야, 제가. 근데 제일 이뻐. 아, 제가 막내예요? 엄마가 12살, 누나가 9살, 10살 됐나? 9살 됐나? 그렇게 됐고, 제가 7살. 막내. 아주 이뻐 죽겠어. 근데 할아버지만 좋아해, 쟤. 아주 나쁜 새끼야. 콩아, 콩아, 이리 와. 하모니야, 하모니. 하모니한테 봐봐. 홍아, 할머니, 이거 봐, 우리 애기. 내 보물 잃어. 난 얘가 제일 이뻐요, 이 세상에서. 눈이 맑잖아. 난 맑은 사람이 좋아, 사람도. 잔머리 쓰는 사람 싫고, 거짓말하는 사람 싫고, 얘는 거짓말도 안 해. 얘는 있잖아, 호불호가 분명해, 지가 좋은 거 싫은 거. 나도 호불호가 분명하거든. 싫고 좋은 게. 얼마나 이뻐요? 애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샘도 많고. 나는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건 처음인데 제가 이제 느낀 거 주로 내가 느끼고 겪었던 걸 위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바람은 너무 각박한 세상이야 지금이 너무 각박해서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좀 마음이 슬프다 내 마음이 위도 있었으면 좋겠고 아래도 있었으면 좋겠고 더불어가는 세상에 베풀어가는 세상이었으면 좋겠고 남과 남들이기 때문에 이해해야 하는 폭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물론 너무 주다 보니까 내가 상처를 좀 많이 받지만 그래도 베풀어가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